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메가스터디 교육과 현대위아, 삼화 콘덴서, 콘텐트리 중앙,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김시은 팀장의 픽은 T사이언티픽, 위더스 제약, LI진X1, 하나머티리얼즈,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서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 네. 일단 뭐 초중고 온오프라인 좀 교육사업 부분들이라든지 뭐 대학 편입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시장까지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대별로 지금 교육 브랜드의 라인업이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온라인 채널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익성이나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 지금 공무원 시험 시장과 죄송합니다. 공무원 네. 이제 시험 시장의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ST 유니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한 초창기쯤이면은 아마 이 인수 부분들이 결과가 좀 나와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지금 기숙학원에 대한 수용 인원 증가 부분들도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의 좀 호재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한 현재 지금 온라인 수강생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준다라는 부분들은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온라인 수강생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초중고에 대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확대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앞으로 수능 제도가 지금 개편이 되면서 오히려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추진 기대감까지도 현재 메가스터디 교육인 충분히 수혜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교육에서도 지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능 제도가 개편이 되게 되면 당연히 좀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일단 주봉상에서도 추세가 우상향 기조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도 저가 매수 공략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시간 딱 맞춰서 최진욱 팀장님이 설명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T사이언티픽입니다. 질문이 또 바로 들어왔습니다. T사이언티픽 장투미즈님이 이 종목 어마무시하게 등락폭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걸 매수할 때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 진입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포함해서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보면 좀 테마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네. 좀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오늘 증시에서 코인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의 숨 고르기를 하면서 특히 최근에 등락폭이 좀 세다 보니까 오늘은 쉬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좀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가상 자산 쪽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빗썸 코리아 쪽에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최대 주주가 위지트인데 10월 전까지 가지고 있던 위지트의 지분이 22%에서 최근에는 29%까지 늘어났다는 점. 특히 위지트가 이제 지속적인 장내 T사이언티픽이 지속적인 장내 매수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내용이라든지 이슈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지금 좀 접근해 보신다면 1,600원대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0% 정도 좀 위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사이언티픽 가격 전략, 지금 가격에서 1,600원대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면서 20% 이상의 좀 수익을 기대해보자라고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이제 현대위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기차를 뭐 제외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수주처가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은 맞고요. 네. 일단 지금 토한 4분기에도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국내 전기차 공장 건설에 따른 부분들이 있어서 R&A 좀 매출 증가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방산 부분 쪽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열관리 부품 사업까지도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수의 전기차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한국이나 북미 쪽에 대한 생산분에 대한 좀 수주 부분들까지도 이미 현재 완료가 된 상황이고 관련 모델들의 양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매출 규모는 충분하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냉각수 냉매 통합 모듈 이쪽에 대한 수주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4분기 정도면은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납품도 시작이 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오히려 점진적인 매출 성장세는 올해 뚜렷하게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주봉상에서 오늘 마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마감에서 강보합만 좀 유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준다고 해도 일단 지금 뭐 21선, 41선, 5일선이 밀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다음 주면은 상승 탄력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오늘도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위더스 제약을 가지고 왔는데 제약. 좀 폐렴 관련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폐렴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은 주도주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특히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FOMC 이전까지는 지수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폐렴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중국 쪽에서의 확산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좀 폐렴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쪽에 대한 확산세가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QR코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열흘치 식량을 비축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좀 이제 봉쇄가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국내 같은 경우도 폐렴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오늘 하본부장님이 좀 많이 아프셨는데 뭐 그만큼 또 감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했을 때 윗꼬리에서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자리를 잡았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 더해서 노인성 질환군 약품 중심으로 성장세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렴 관련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위더스 제약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 뭐죠? 네, 저는 이제 사마콘덴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좀 뭐 상반기 때는 고객사들이 좀 재고 조정 부분들로 여파가 인해가지고 좀 가동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그에 따라 좀 가동률도 현재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기가 가면 갈수록 전기차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전자용 관련한 지금 MLCC 부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MLCC 수요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마콘덴서의 매출 성장이 탄력성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현재 기존 매출처들의 뭐 물량 증가 부분들과 신규 매출처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좀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지금 주요 거래처들의 지금 차종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DCLC에 대한 매출 역시도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성장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사막 콘텐츠의 주력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 전자용 관련해서도 사막 콘텐츠는 매출 성장 탄력을 충분히 주가가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6개월 선을 충분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현 부근 이탈 안 하면은 저가 매수 공략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최근에 전문가분들이 자주 가지고 나오십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LIG 넥스원을 가지고 LIG 왔는데 방사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쵸? 특히 골드만삭스도 좀 유망하다라고 한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방산 섹터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 하나그룹입니다. 하나 쪽이 아무래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쪽에서의 강세 흐름이 나왔지만 LRD 넥스원도 그에 못지않게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면 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예산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방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국내에 대한 방위력도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보면 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LRG 넥스원이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실제로 LRG 넥스원 같은 경우를 보면 3분기 실적 좀 잘 안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긴 했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연됐던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국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해외 쪽에 대한 수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수주 잔고도 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보면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들 여전히 좋은 전망들이 많죠. 그중에 LIG 넥스원을 또 셀렉을 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최진우 팀장님의 다음 종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콘텐트리 중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에 가져온 이유는 좀 대표적으로 하나입니다. 서울에 본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흥행 여파가 나와주면서 꾸준하게 지금 정상을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주가는 저번 주에 한번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나서 이번 주는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전부 다 반납을 해주고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저번 주에 비해서 지금 가시금 똑같은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재차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누적 관객 수가 527만 명까지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트리 중앙 같은 경우 손익 분기점 부분들이 400만이었는데 이미 400만까지도 충분히 돌파를 해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에 따른 장기적인 흥행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올해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이 동원이 됐던 게 범죄도시 3 이후로 지금 현재 제일 빠른 흥행 속도를 서울에 보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흥행 장기화 부분들이 있어서의 콘텐츠리 중앙의 수혜는 충분히 4분기까지도 좀 누려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미국 작가조합 부분들의 파업까지도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제작 정상화에 따라서 내년에는 약 한 4편 정도의 작품 공급이 충분히 가능해진 상태까지도 여전히 콘텐츠리 중앙 쪽에는 주가의 수급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그만큼 현재 일봉상에서 6개월 선을 이탈 안 해준 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현재 역배열이다 보니까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까지 지난주에 서울의 봄 덕분에 주가가 올랐는데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일지 최재훈 팀장님의 조언을 잘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하나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는데 네,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재 쪽인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쪽은 뭐 AI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네. AI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사실 지금 뭐 천천히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위치가 높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요.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도 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판 쪽이라든지 혹은 소재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은 좋지는 않지만 뭐 4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제로 보면 현물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현물가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웨이퍼 투입하고 생산 물량으로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턴 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먼저 선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소재단 좀 주가는 더딜지 몰라도 천천히 모아가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2분기, 3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인적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나왔던 이슈가 일단은 블랙핑크가 일단 완전한 재계약, 완전체 재계약까지도 지금 이슈가 나온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향후에 베이비몬스터 쪽이랑 같이 해서 성장에 좋은 시너지 역할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아직 블랙핑크의 전속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미정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완전체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 함께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이번 재계약 이후에 향후에 좀 베이비몬스터 쪽이랑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현재로서는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저평가 부각이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지금 산업 전반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좀 중국 쪽의 앨범 감소 부분들까지도 주가에 좀 악영향이 좀 미쳤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 대한 앨범이 감소가 됐다고 해서 뭐 K-pop 부분들이 인지도가 내려갔다든지 뭐 열풍이 내려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은 좀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미국 쪽에서도 두 팀을 지금 포함을 해서 내년에 지금 8팀의 신인 그룹들의 모멘텀까지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pop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내년에도 충분히 신인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주가 낙폭이 심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저감에서 공략해보셔도 네.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슈퍼참치TV님이 YG 엔터 나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시면서 블랙핑크 완전체 보장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 같다. 잘 봐야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아까 김신 팀장님은 하이브 주셨고 최진욱 팀장님은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신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위메이드 맥스를 가지고 왔는데 위메이드 맥스. 네. 오늘 좀 토픽 종목인데 이미 시세를 분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네네. 드리겠는데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올랐던 이유는 위믹스 쪽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렇죠.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위믹스가 뭐 유통량 계획 위반이라든지 경영진의 사전 미공식이 대량 매도로 인해서 주요 5대 거래소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고팍스부터 시작해서 코비 쪽에 위믹스를 재상장을 시켰는데 물론 점유율로만 따지면 코빗이 좀 점유율이 적긴 해요. 네. 적긴 하더라도 하나 둘씩 좀 위믹스가 진출을 하는 것을 보고 좀 기대감은 살아있다. 다른 거래소에도 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위믹스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뭐 게임 쪽도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위믹스를 좀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킴으로써 앞으로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 중독 쪽과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MOU를 체결한 게 블록체인 최초로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위믹스의 생태계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될 텐데 최진우 팀장님은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YG 엔터테인먼트를 YG 엔터. 네, 탑픽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64,000원대가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64,000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 이제 기진봉의 중심 타점이라 할 수 있는 54,0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을 했다 윗꼬리가 살짝 나오긴 했긴 했는데 관련했을 때 120선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19,000원대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맥스와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생각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